먹어보겠습니다. 뭐지? 23번째 음식인데요. 설마, 아, 나 얘가 만족해, 저거. 아, 열기 전. 해? 아, 나 저 못 먹는 거. 초고추장이랑 김이랑 뭔가 각종 뭔가 쌈 종류가 보이는 것 같고요. 나 저거 못 먹는 것 같은데.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겨울의 맛이라고 할 수 있죠. 과메기 아니야? 과메기? 바로 과메기입니다. 과메기. 재성 씨, 과메기 못 드세요? 네. 김 위에 미역, 파, 무, 마늘, 고추 그리고 과메기를 초고추장에 찍어서 올려서 쌈 먹으면 되는 음식인데요. 고추 냄새. 과메기도 제철. 나간 감사합니다. 나간 누구 되돌아오게 한다고 과메기가? 그건 전어야? 아 그래요. 아 지나간 며느리는 전어구나. 죄송합니다. 며느리는 자, 왜 그렇게 나가댄대요 집 밖을. 예, 힘드시니까요. 그만 좀 나가세요. 예, 힘들어요.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. 네. 자 과메기 혹시 아세요 두 분? 아니요. 아, 들어보긴 했는데 먹어보지를 못했어요. 예, 일단 생선입니다. 아, 예. 예, 종류는 일단 생선으로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아, 정말. 저 워낙 또 생선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은 청어나 이 꽁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해서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건데요. 그러니까 이게 과메기라는 생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. 네, 청어나 꽁치를 냉동과 해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황태 만들듯이 뭐 그렇게 만드는 거야? 네, 맞아요. 건조시켜. 아, 조리법에 따라서 나오는 아 생선이군요. 자 일단은 두 분 뭔가 느낌이 안 좋으신데요. 네,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데 고추 냄새밖에 안 나요. 2주째 실패가 될 수도 있겠고요. 자 재성 씨 먼저. 네. 아니 오늘은 왜 저 먼저 줘요? 예? 아니 쌈을 싸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. 아 네. 어떻게 먹는지. 자 김 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김 위에다가 네. 일단 미역을 하나 한 겹 올립니다. 사실 제가 과메기를 네. 잘 못 먹어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요 파, 고추, 무, 마늘, 고추까지 넣고 올려서. 마지막으로 과메기를 하나 얹어서 초고추장을 또 듬뿍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어떤 맛일지 재성 씨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. 표정이 일단은 혹시 안 좋아. 일단은 드시기 전에 혹시나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알레르기라든가. 알레르기는 없는데 이 비린내를 아 제가 참 보기와 다르게. 혹시 한 번쯤은 드셔보실 수 있는지. 네, 그럼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자 자 예.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시. 아우 이 냄비. 예. 갑니다. 화이팅. 한 입에. 화이팅. 음악 봐요. 이 음악 아니래요. 이 음악 아니래요. 네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어때요? 맛있어요? 사람들이 이 음식을 왜 좋아하는 걸까요?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진짜. 왜냐면 이해할 수가 이걸 왜 좋아하는 거예요? 아무래도 뭐 생선 종류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음식을 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5360번님 과메기 하트하트하트하트 김에다 미나리 얹고 초장 찍어서 라고 보내셨고요. 이정현 씨. 좋아하시는 우리 이정현 씨가 따랑 땅 따라랑 따라 여기 포항인데 그야말로 요즘 난리죠. 과메기 판치는 중이라고 하셨고요. 0734번님 저 고등학생인데 과메기 저 진짜 좋아하는데 헐 안 좋아하면 나 주지. 자 그리고 아이디 민규민규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동디 과메기에 소주 한 잔이 아주 최고랍니다. 고등학생은 아니겠죠 이 민규민규가. 아예 아닙니다. 민규민규. 왜냐면 0734번이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예. 혹시나 해가지고. 아니 근데 뭐 이분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드시는 걸 보고 최고라고 얘기하셔서 뭐 알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자 두 분 중에 우리 푸니엘 씨가 먼저 또 네.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푸니엘 씨 어떻게 일단은 비주얼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약간 육포랑 그러네요. 그러네요. 맞아요. 예, 그것만 이렇게 과메기만 들어서 냄새 한번 혹시 살짝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. 작은 걸. 아 일단 조금은 거부할 수 있는. 예, 자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김 위에 미역. 미역. 아 예. 파. 뭐 혹시 못 드시는 게 있으면 빼놓고 드셔도 되고요. 아, 네. 참고로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BTOB의 푸니엘 씨와 레이디스코드의 리세 씨는요 한국인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습니다. 그래서 조금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뭐 한국에서 오래 사신 재성 씨도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데 저분들이라고 뭐 다 잘 드실 수는 없는 거죠. 소스를 뚝뚝 붙였어요. 그렇죠. 예. 예. 제가 좀 특이한 것도 있고요. 자, 드셔보세요. 우리 푸니엘 씨 입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소리를 좀 더 내주세요. 김. 오, 제대로다. 과연?
어떤 느낌일까요? 어떤 맛이에요? 맛있는데요? 맛있어요? 네. 일단 맛은 있고. 혹시 뭐 평소에 다른 데서 먹어봤던 맛이라든가. 이거. 그냥 보통, 회랑 그냥. 아, 회 같아요?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육포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. 아, 육포. 아, 전혀 아니에요. 회 쪽에 가깝다. 예. 좋습니다. 자, 우리 리세 씨 드실 차례입니다. 네. 리세 씨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? 네,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. 오, 예, 좋습니다. 과메기라는 생선이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그, 다른 생선들을 네. 말리고, 다시. 꽁치 이런 류의. 뭐 청어, 생선들을, 꽁치 예. 이런 것들을 말렸다가, 다시 풀렸다가, 풀렸다? 아. 풀렸다라는 표현이 이상한데? 말렸다가, 다시 해동했다가, 막, 냉동시켰다, 해동했다가, 뭐, 이렇게? 자, 일단은, 골고루 지금 넣어서 싸 드시고 네. 계십니다. 뭐, 이렇게 쌈 음식은 잘 드세요, 평소에 원래? 네. 근데 원래 리세 씨가 좀 가리는 음식이 없어가지고. 네. 오늘은 식사 좀 하고 오셨어요, 아니면? 지금 엄청 배고파요. 리세 씨는 거의 뭐, 네. 월요일마다 식사하러 오신다고. 네. 예. 자. 걸그룹 측은 드물게 항상 굶주려 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네. 어떤 느낌이에요? 뭐가 맛있지? 뭐 평소에 먹어봤던 음식과 비슷하다던가? 아니면 일본에도 뭔가 비슷한 음식이 있다던가? 그냥 황태 먹는 느낌이에요. 황태? 네. 황태? 저도 냄새를 지금 맡고 있는데 냄새를 너무 가까이서 맡으셔가지고 지리지도 않아요. 코로 드시는 줄 알았어요. 왜 이러세요? 살짝은 좀 고등어 같기도 하고 냄새가 네. 아니요? 그냥 저는 전화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로 전화래 과메기만 날로 그냥 드시는 안 싸고 안 싸고 그래야지 뭔가 맛있어. 전형적인 비만 어린이 스타일이네요. 소스에 그냥 고기만 퍽퍽 찍어 먹는 스타일. 맛있네. 맛있어요. 진짜요? 이것만 드셔보세요. 원래 이것만 이거 자체 간이 돼 있어요. 이것만 먹어봐요. 이것만. 안 돼요. 세정씨. 네. 그냥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. 그리고 초장을 굳이 많이 안 찍어도 될 것 같아. 인생 건데. 아니 아니. 드셔보세요. 그냥 먹어봐요. 그렇게 막 처음에 저도 되게 비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니야. 자 여러분 좀 더 맛을 보시라고. 아니야. 노래 한 곡 듣고 내가 와서 그거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.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노래는 어떤 노래 들을까요? 자 노래는요. 아 레이디스 코드의 노래. 아 예. 예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뻐.